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NK 지식인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광입니다. 저희 NKIS는 북한에서 고학력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 출신이 탈북자들이 조직을 입고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의 정착을 사고 설명하고 또 북한의 실상들을 남쪽 국제사회 알고 북한 주민들에게 학과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비전을 다 함께 서로 착표해서 활동하는 그런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한스사이든 재단이 어떤 그 주차에 진행되는 저희 오늘 세미나가 저희 탈북자들한테서는 상당히 매우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이고 정말로 저희들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떠나온 많은 탈북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은 지금은 유고자포하셨지만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김정은이 당주학임의 부사임의 부위원장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너무 경로에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북한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김정일과 같은 그런 소위 가장 그 극악한 그런 독재학 전문가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능가하는 그런 반 독재학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상가들이었고 그런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의연 존재한다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들 통해서 물론 제가 하는 발제가 그래서 스테판 힐스버그 선생님께서 논의하셨지만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무엇인가 또 있다라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바로 무엇이 있긴 북한이 저렇게 2천만이 주민이 한결같이 그렇게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체제에 한 번도 그런 저항이 없이 노예처럼 살고 있을까. 네, 저도 이제 그 속에서 45년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런 강압이 없는 한국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45년간을 어떤 마술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술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제 그 인권과 관련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짤막하시면 드리려고 합니다. 발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제가 지면을 좀 많이 할애해서라도 글로 많이 남겠습니다. 제가 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역점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리가 인권을 생각할 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인권 비규약 그리고 북한 유엔 인권 대신 북한은 항상 그런데 공식적으로 참가합니다. 참가해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와 대립도 하고 때로는 규탄도 받고 또 때로는 뭐 좀 개선되는 그 뭔가 모습도 취하면서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북한도 그냥 인권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하죠. 한 국가의 모든 행태가 그냥 무격 따짐이나 논거가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 어떤 논리적 구성체계를 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가장 비열한 일들이 가장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한에서는 제 그 자유민주주의적 또 자유주의 인권에 비해서 북한이 표방하는 인권,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고 이게
그러니까 보자기를 쥐고 있는 북한식의 인권은 바로 우리식, 우리식 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식의 나의식의 인권이라 그런 거죠. 그 나의식 인권, 우리식 인권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적인 인권하고 이게 충돌될 때, 부딪힐 때 애형상 놓고 보면 우리식 인권이 그 열세한 것만 아니라 이거죠. 이론적으로 전개한 그 가치 어떤 그 줄거리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을 놓고 보면 오직 우리 서방에서 시작된 우리 또 한국 사회에 지금 정말 그 실현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자유 인권하고 완벽하게 이제 한쪽에 해야기만 하는 건 부족한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이론가들도 우리 그 소부 사회에는 어떤 인권에 대한 이론가들도 북한의 우리식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깔 수 있는 이런 쪽 깊이가 아주 깊고 분명한 쟁쟁한 논리에 그런 것들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의 인권이 그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만이 다수를 위한 인권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몇 가지만 좀 실례를 볼 수 있죠. 104페이지에 105페이지에 있지만은 우리식 그 인권에 대한 그 핵심 요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런 우리식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의 당성 그 인권에 있어서 그 인권이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적대분자들과 또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불순분자들한테까지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은 뭐 50년대는 이것 사람들이 응당 지니어야 될 권리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권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고요. 또 60년대에 대해서는 사람이 됐다가 또 그다음 인민이라고 하는 좀 더 이렇게 뭉뚱그려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추상적인 걸 생각했다. 인민이기 때문에 민구나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사회적 존재, 사람이라는 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로 가져야 될 마땅한 권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80년 이후로는 뭐냐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가 혁명의 북한이 말하는 혁명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될 그런 권리다. 근데 그 혁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부여해 준 건가? 그것은 바로 수령이 준 주인의 권리다. 수령이.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체제나 아니면 조합, 가족적인 그런 조합주의 내에서 수령이 가정의 한 제일 가장이고 아버지고 또 조선 노동당이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며 전체 북한 사람들은 그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는 이런 어떤 한 개의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전체를 하나의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패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권이라고 할 때는 특히 국가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개인적 영역이거든요. 개인적 영역. 개인간 개인 사회, 또 개인을 주목했을 때 인권이 그야말로 제대로 설명될 수 있죠. 근데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패밀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령을 아버지로 또 당을 어머니로 또 나머지는 그 자식 가족 구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가족 안에서 인권을 갖다가 크게 강조할 수 없듯이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불러들게 그게 전락되고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이제 그 인권 문제를 나름대로 이제 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제 그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국제사회에 나와서 이제 맞서고 있는, 우리는 인권이 상당히 잘 구현된 나라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은 뭘까 하나의 그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유산자와 무산자의 그런 관계를 고수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 절대 다수가 무산자고 극소수가 유산자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권이요 평등이요 하는 것은 다 그 잘 그 몇 밖에 안 되는 그런 유산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그 뭔가 타령이고 또 그것을 미화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지 그 전체를 위한 개념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치 북한처럼 그렇게 무상치료 그 다음에 무료교육 세금이 없고 뭐 소위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애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북한만큼 인권이 보장된 나라는 없다라고 강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지나간다면 그 북한 그 이런 어떤 이제 개변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좀 주목에 대한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화인데요. DMZ에 가면요, DMZ에 가면 직급은 없습니다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DMZ상에는 한국군과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각각 그 심리전 요원들이 그 DMZ에서 은밀히 세들어와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서로 마주 앉아서 상대를 조롱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공작들을 하는 그런 접촉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심리전 요원이 물어봤습니다. 북한군에게 너희들은 무슨 자유가 있느냐? 너희들이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고주지를 옮길 자유가 있는가? 아니, 너희들이 누구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가? 아, 그리고 대학을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렇게 한국 사회의 자유들을 이렇게 쭉 여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건 다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그 말에 이 북한의 심리전 요원이 미처 답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북한에서는 자기가 뭐 청진이 살다가 평양 가고 살고 싶다면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도 말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인 게 아니라 당에서 너는 성분이 괜찮으니까 너는 어느 대학에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선고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그 절대 요청은 되셨습니다. 당이 선정한 후보에 대해서 뭐 그게 누구든지 얼굴도 모르고 언제 나오고 관계 맺은 것도 없지만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일에게 이제 보고 됐다라고 그래요.